오늘 오프닝 이 세상에서 오, 제일 길었잖아요. 네, 처음에 이거 길이 본 다음에 정말 이거는 거의 뭐 파업 데모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니네가 나를 무시했냐? 나는 이만큼 쓸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인 줄 알고 나 너무 깜짝 놀랐는데 찬찬히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맞는 말.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고,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않고, 그냥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하지 않아도 스치고 떠날 놈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내가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더라도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아서 내 옆에 남아준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마음 다 쏟고 상처받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꽃 같은 시간을 힘들게 보낼 필요는 없다. 비바람 불어 흙탕물을 뒤집어 썼다고 꽃이 아니더냐? 다음에 내릴 비가 씻어준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다. 아기가 걸어다니기까지 3,000번은 넘어지고야 겨우 걷는 법을 배운다. 난 3,000번을 이미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인데 별것도 아닌 일에 좌절하지 말자.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뻐긴다 해도 결국 하늘 아래에 놓인 건 마찬가지인 것을, 높고 높은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이 하찮은 생물일 뿐인 것을, 아무리 키가 크다 해도 하찮은 나무보다도 크지 않으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해도 하찮은 동물보다도 느리다. 나보다 못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여 질투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니까. 김소벽,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의 한 줄 중에서. 그 특히 와닿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건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다. 난 이게 좋더라고. 아니, 난 이게 너무 슬픈 얘기인 것 같아. 이게 앞에 그치, 슬프지. 이 특히 가장 불행한 게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 그 당시에 그게 사랑인 줄 몰랐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는 사랑을 받았었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을 때 그 후회 막심함. 맞아, 맞아, 맞아.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요. 아, 진짜 타이밍이구나. 아, 맞아요. 내가 알 때 딱 그런 사랑이 찾아온다면 그 소중함을 더 알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매번 후회하면 또 너무 슬프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타이밍이 맞는 올해가 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갑자기 슬퍼졌어요. 왜 슬퍼져요? 아, 뭘 차분해졌어요. 너는 이제 그 타이밍을 알아가지고 딱 있잖아. 됐고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시기 질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어려워요.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쉬운 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건 근데 이게 이런 시기를 지나가야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예. 근데 나도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 앞부분에.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이런 시기에 지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받아들이는 게, 그 직면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어른이 되는 건 진짜 그런 거에 직면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거를 그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은 계속 무시하느냐. 그렇지, 그렇지. 근데 예. 무시하다가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직면했을 때 그때 진짜 타격 커요. 예, 예. 웬만하면 일찍 직면하세요. 나중에 막 60, 70대에서 직면하지 말고 후회스럽게. 야, 그때까지 막 사는 것도 재밌겠다. 근데 무슨 말이야 이게.